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파링 분석 영상입니다. 상대는 규돌인데 굉장히 잘하고 스파링 위주로 해가지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 친구고요. 예. 인사하고 삐뚜니가 다리끼다 컬렉기 잡고 옆돌리기 해서 예, 사이드까지 오죠. 예. 변형 베린볼로 예, 뭐 좋은 기술이고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골반 들어서 상대방 밀면서 그랜비롤 빠져나왔고요. 상대 다리끼 라펠 잡고 앵클픽 스윕 예. 목을 아래로 하면은 잘 넘어가고요. 니온벨리 눌러놓고 이제 상대가 상체 세우려고 해가지고 평평하게 눌러서 사이드까지 잡았고요. 예, 이스케이프를 시도했고 시간상 편집을 했고요. 제 쪽으로 살짝 브릿지를 치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페이크 브릿지 치고 반대로 예, 브릿지 쳐서 넘기죠. 예. 다행히 이제 다리 잡고서 리커버리 했고 앵클락 잡으려 했더니 돌아서 빠져나오고요. 다리 잡고 트레이한드 패스 사이드 잡았고요. 리온벨리 하다가 또 트라이앵글 잡을 뻔했고 예. 다시 리온벨리로 예, 사이드까지 잡았고요. 규돈이가 이스케이프 좋더라고요. 그래서 넘기려고 하다가 안 넘어가니까 제 목 쪽에 손을 놓고서 예, 새우빼기 하려고 해가지고 제가 리스트라 시도해가지고 영상에는 안 찍혔는데요. 하여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